유럽입니다. 미국과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유로존 내에서 6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야니스 스트루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유럽 중앙은행이 7월까지 두 차례 금리를 내리고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어 여름 휴가 전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고 올해 네 차례 조처가 합리적이라는 현재 시장의 기대에 동조한다고 밝혔습니다. 블룸버그는 유럽 중앙은행 내부와 시장에서는 6월 첫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관측했는데요.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앞서 이달 초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%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6월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.